이른 아침부터 빌딩 사이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흑마와 백마. 영국군 근위 기병대 말입니다. BBC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군마는 현지 시간 24일 오전 하이드 공원과 버킹엄궁 사이 벨그리라비아에서 훈련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공사장 굉음에 놀라 훈련지를 벗어나 도로로 질주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병 등 4명이 다쳤고 군마 일부는 차량을 향해 뛰어들며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동은 약 10분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군은 성명을 통해 군마가 일상 훈련 중 통제를 벗어났다며 모두 부대로 복귀했지만 사람과 말 여럿이 다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